몽골 선교사 자녀 앙뮤 이찬혁 이수연 47억 건물주 되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앙뮤 몽골 선교사 자녀. 초중고 검정고시 패스. 음악을 배운 적 없는 천재 싱어송라이터. 독학으로 앨범 전곡 프로듀싱. 이러한 놀라운 작곡 실력에도 불구하고 이찬혁은 제대로 음악을 배운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는데요. 유년 시절을 선교사인 부모님을 따라 몽골에서 지냈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모두 검정고시를 치렀습니다. 따라서 정규 음악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악보를 그리면서 작곡하지 않고 주로 기타를 연주하면서 자유롭게 작곡, 작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앙뮤 K-POP스타 시즌2 우승. 이찬혁은 지난 2012년 SBS K-POP스타 시즌2의 악동 뮤지션이라는 이름으로 우승한 이후 YG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 많은 히트곡을 탄생시켰습니다. 이찬혁 47억 꼬마 빌딩 구입. 평당가 약 5천만 원. 25세 이찬혁 47억 홍대 건물주 됐다. 저작권 부자, 월세만 2억. 2020년 9월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찬혁은 이달 중순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한 빌딩을 47억 5천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찬혁이 매입한 건물은 서교동에 자리 잡고 있으며 건물의 토지 면적은 94.71평이며 또한 연면적은 167.96평이다. 1989년 준공된 이 빌딩은 지난 2016년 증축과 리모델링을 거쳤다. 이 건물은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지하철 2호선 홍대 입구역 8번 출구에서 도보 3분 정도 거리에 있어 입지 특성상 젊은 층의 유동인구가 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변에는 술집, 카페 등의 상권이 자리하고 있다. 이찬혁의 건물 또한 1층과 2층에 카페와 술집 등이 입주해 있고 해당 건물의 2020년 공시지가는 3.3제곱미터당 2,052만 원이지만 이찬혁은 건물가를 제외하고 3.3제곱미터당 4,749만 원 수준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는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찬혁의 건물 매입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숨만 쉬어도 저작권료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다는데 25살의 진정한 플렉스다. 월세만 2억 나오나요? 라는 등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이찬혁, 해병대 만기 전역. 2019년 5월 29일 경북 포항시 남구 5천읍 해병대 일사단 소문 앞에서 앙뮤의 가수 이찬혁이 팬들에게 전역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앙뮤 5년 재계약. 앙뮤는 대중적 인기뿐 아닌 음악적 예술성을 동시에 인정받고 있는 최정상급 남매 듀오이며 2014년 YG에서 정식 데뷔했습니다. 은퇴를 하면 했지 YG 떠날 생각 없어. 앙뮤 YG와 5년 재계약. YG 엔터테인먼트는 앙뮤 이찬혁과 이수연 두 멤버와 7년간의 계약 기간이 끝나 5년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YG는 이날 서로의 신뢰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한 만큼 앞으로 앙뮤를 위한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며 아티스트로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했습니다. 이찬혁은 7년간 한 번도 작은 마찰이나 의견 대립 없이 우리가 나아가자는 방향으로 든든하게 지원해주고 어린 우리들을 잘 이끌어준 회사라며 신뢰를 강조했고, 이수연은 은퇴를 하면 했지 YG를 떠날 생각을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재계약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앙뮤, 그들은 누구인가? 그룹명 앙뮤, 악동 뮤지션. 이전에는 악동 뮤지션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고 영어 약칭으로는 앙뮤를 사용했으나 2019년 9월 25일부터 앙뮤로 공식 활동명을 변경했습니다. 출생 이찬혁 1996년 9월 12일, 이수연 1999년 5월 4일. 고향 경기도 고양시. 데뷔 2014년 4월 7일 1집 앨범 프레이.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 종교 기독교. 가족, 아버지 이성근 선교사, 어머니 추세희, 아들 이찬혁, 딸 이수연. 앙뮤, 천재 싱어송라이터.
이찬혁이 작곡한 곡은 2012년 1월에 처음 작곡한 갤럭시를 시작으로 2012년 11월 K-POP스타2 전까진 48곡, 2013년 4월 K-POP스타2 우승시엔 54곡, 2014년 4월에는 80곡, 2017년 1월에는 140여 곡, 2018년에는 200곡 이상이며 이 중 공식적으로 공개된 곡은 50곡 내외이다. 현재까지 악뮤의 모든 음악은 이찬혁이 만들었으나 사실 작곡을 먼저 시작한 사람은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도 가끔씩 자작곡을 공개하기도 하는데요. 악뮤의 저작권료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친남매 그룹. 큰 특징으로는 가요계에서 흔하지 않게 친남매로만 이루어진 그룹이라는 점인데요. 올드 팬들은 남매 밴드라는 이유로 카펜터즈나 현이와 덕이를 많이 언급합니다. 여동생 보컬과 오빠 작곡가라는 점에서 카펜터즈와 상당히 비슷한데요. 또한 같이 곡 작업을 할 때도 효율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돌려서 말하지 않고 서로 간에 필요한 피드백만 빠르게 하기 때문이지요. 이수연은 이찬혁이 키 168cm가 작다고 디스하고 이찬혁은 이수연을 외모로 놀리는 모습을 종종 보이지만 사이가 좋은 현실 남매입니다. 더욱이 이찬혁이 군대를 가고 한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에 대한 애틋함이 커졌는데요. 이찬혁의 복무 기간 동안 이수연이 혼자 솔로 앨범을 준비하려 했으나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오빠의 소중함을 깨닫고 존중하는 마음이 더 크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안한 마음에 메일과 손편지로 거의 사죄에 가까운 편지를 보냈는데 이걸 보고 이찬혁 또한 동생이 아티스트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찬혁의 제대 후에는 티격태격하는 면이 많이 없어지고 서로를 아끼고 애틋해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입니다. 현실 남매라는 단어를 대중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16년에 출연한 주간 아이돌, 2017년에 출연한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서의 현실 남매 모습이라는 것이 꽤 화제가 되었고 다른 남매 연예인들 혹은 기낙 남매들이 현실 남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흔히 현실 남매라는 단어는 서로를 철저하게 극혐하는 견훤지간을 뜻하는데 정작 이 둘은 남매인데 사이가 정말 좋은 편입니다. 악뮤의 어린 시절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한 빌라의 반지하에서 가난하게 살았으며 반지하 방에는 쥐가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선교사, 부모님을 따라 몽골에서의 생활. 2008년 때 부모님이 몽골에 선교를 가면서 한국을 떠나 몽골 울란바토르에 정착한다. 2009년 금전적 문제로 MK스쿨을 1년도 다니지 못하고 자퇴하고 홈스쿨링을 하게 되었으며 그런데 부모님이 어려운 가정 형편을 말하는 것을 우연히 엿듣게 된 이수연은 학교에 가고 싶다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학교 대신에 홈스쿨링을 하면서 부모님은 홈스쿨 COOP에 들어가게 해서 영어 수업을 듣게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거나 소설책을 읽고 SNS도 하고 산속에서 캠핑도 하고 운동도 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영어를 자연스레 익혔다. 그래서인지 둘의 영어 실력, 특히 이수연의 영어 발음이 상당히 좋습니다. 2010년 무렵에는 이찬혁에게 사춘기가 찾아왔다. 이수연에게는 가수가 되고 버클리 음대에 간다는 확실한 꿈이 있었고 재능도 있다는 평가를 받아 부모님은 그 말을 믿고 도왔다. 그러나 이찬혁은 자신의 장래 희망을 확실히 정하지 못하고 방황했다. 말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성격이라 아버지와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버지는 그것이 반항이라고 생각해 사춘기 기간 내내 이어지면서 부자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 이찬혁은 이런 사춘기 시절을 깜깜한 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011년 초여름에 이찬혁이 구입 검정고시를 89.34점으로 통과했으며 이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6개월간의 자유를 줬습니다. 진짜로 지킬 수 있는 휴식 시간표를 짜오라고 해서 이 둘은 일어나서 놀고 아침 먹고 놀고 점심 먹고 놀고 잠깐 공부하고 저녁 먹고 놀고 자는 시간표를 짰다. 그해 겨울 동안에는 남매는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때 집에서 둘이 함께 놀 수 있는 것들 중 하나가 노래였다. 이찬혁은 교회에서 아는 형에게 기타를 배웠고 이수연은 집에 있는 피아노로 연습하여 함께 노래를 불렀다. 특별히 노래를 콜라보로 부를 때 화음을 쌓기 시작했는데 이때 부모는 이찬혁이 가진 노래에 대한 재능을 처음 발견했다. 12월 성탄절 행사 때 교회에서 이찬혁이 만든 워십 댄스팀이 피플 오브 갓이라는 공연을 했다. 인트로의 로봇춤은 이찬혁이 직접 안무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때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서 아버지는 이찬혁에게 이때껏 잘 몰라줘서 미안했다는 사과를 하고 이때부터 이찬혁을 믿어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이 현실 남매는 훌륭한 가수가 되었고 YG와 팬들에게 인정을 받는 스타가 되었으며 또한 젊은 나이에 47억의 건물주가 되었으며 선교사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튜브도 악뮤, 이찬혁, 이수연님의 가수 생활과 부모님의 선교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찬 TV였습니다.